노력이라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엄마 기준은 그건 노력한 거 아니었거든. 아이고. 네, 조금의 노력을 했다는 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정을 해줄 수 있었죠. 그 노력 가지고는 그러니까 알아 아는데 그래서 기준이 다르지. 엄마가 미성애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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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러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가원 중학교 다니는 3학년 임성이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 유도, 주짓수 등 운동 좋아해서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야야야야야야. 깍! 깍! 우와. 우리 피디님 아니에요, 피디님. 우와. 우와. 지금 약간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PD가 좀 부실한 것도 있어요. 와. 고생 많네. 어떡해. 그런데 작년에 방황을 많이 하고 공부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친구들이랑만 놀러 다녔어요. 거실을 거의 안 나갔었고요. 그냥 엄마랑 대화하는 게 그냥 싫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 왔구나. 아, 중2병. 그냥 계속 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걱정이나 불안감이 와서 티처스데이에 지원하게 됐어요. 중학교 마지막 시험 후회 없이 치르고 싶어요. 아~ 티처스 도와주세요. 그랬구나. 근데 그래도 되게 빨리 그걸 깨우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고등학교 가서 그랬으면 좀 늦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야. 아니 근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공부에 손을 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논 거예요, 어머니? 민성이가 주말에는 거의 집에 있질 않았고 친구들이랑 삼삼오오 모여서 PC방 가거나 볼링장 가거나 심지어는 집에서 1시간 거리에 부천 시내까지도 놀러 나가서 그런다. 집에서 공부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신나게 놀았구나. 네. 진짜. 네, 아이 그 지원서를 보니까 네네네. 선호하는 티처가 정승재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아, 콩 집어서 좀 썼네요. 아주 자연스러운 오, 그 이유가 친근해 보이시고 인간적이어 보인다. 친근해 보이시고 인간적이어 보인다. 조정식 쌤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 아, 아이고. 피하고 싶다. 피하고 싶다. 아, 영어는 잘하나 보지. 영어 잘하니까 그러면 그치. 괜찮은데. 에이. 왜 이렇게 쓴 거예요? 쫄았네 벌써. 벌써. 쫄았어. 좀 무서워 보이셔갖고 화 많이 내실 것 같아요. 정말? 제가요? 정식 쌤이? 해치지 않아요. 해치지 않아. 네. 이제. 특성화고를 가야 돼서 고민 중이에요 지금? 근데 특성화고를 가면은 대부분 이제 공부하는 분들 연한이가 좀 그럴 것 같다. 많다고 해서 걸로 가면 이제 저도 주로 빠질 같이. 것 같아서 더 놀까봐. 네. 공부는 진짜 하고 싶어 한다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의지는 확실히 그러니까 본인 진로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어요. 난 인문계 간다. 난 특성화고 안 간다. 아니 근데 지난해까지 공부를 놨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민성이가 얼마나 공부를 안 했을지 성적표를 보면 대강 나옵니다. 네. 자 티처스 분들에게 성적표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겠죠. 저는 이 순간이 제일 떨려요. 급해요. 그러니까. 급해. 얘 몸이 궁금하다. 궁금하신데? 그래 얼굴 자체가 하는 상이야. 잠깐만. 왜? 잠깐. 아니 힘줘봐 힘줘. 오. 딱딱딱딱. 네, 전환도 엄청 두껍고 쟤는 자 어느 성적이길래? 네. 근데 이걸 완전히 이거 완전 꾸겼던 거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걸레짝이에요? 진짜 왜 뭐. 진짠데? 너무 화가 났나 보지. 엄마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꾸겨서 신경. 야 이거 내 느낌 내 냄새 나는데 이거 공부 되게 못한 애들이 아니거든. 아니 좀 이게 충격인 게 충격이긴 바로요? 충격이구나. 체육이랑 미술만 A와 B고 오, 나머지는 C, D, E. C, D, E. 예. 아. C, D. 미양가. 우리 때 얘기를 하면 수학은 딱 반타작인데 지필 평가가 100점 만점에 50점. 50점 정말 반. 근데 이 50점도 찍어서 맞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앞에 거는 풀었는데 뒤에는 거의 다 찍었어. 영어는 잘하지. 그래도 아까 영어 쌤을 좀 영어는 잘하지. 네.
그 놀라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이 놀랐는데. 너무 잘해? 11점. 네? 11점. 11점. 네? 11점. 11점. 아, 뭐 15점 만점이요? 100점 만점 11점이고. 이게 11점이면 진짜 한 몇 문제 정도가 11점? 그러면 뭐 많이 맞췄으면 3개. 많이 맞췄으면 3개. 정말 많이 맞췄으면 4개. 그럼 3개를 맞췄다는 거는 베이스가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아니, 베이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허공에. 허공이다. 근데 저는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좋네요. 한 학기 동안 본인이 맡은 교실 청소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한 번도 게을리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모습. 네, 그리고 예체능 교과에는 자신감과 함께 강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자신감만 좀 붙으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체력도 있어서 그게 되게 강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네. 오늘따라. 근데 저는 원래 저런 애들을 좋아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원래 저런 애들을 좋아해요.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인데 너도 여기서 있는 동안 좀 잘 봐봐. 나도 나쁘지 않아. 왜 불렀어? 민성이 왔어. 엄마랑 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민성아 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약간 알았지? 개념 말고 있니? 분사가 어렵다. 저런 말이 너무 싫어. 분사. 분사가 뭔지 알아? 민성이한테 어려울 것 같아, 그죠? 대충인데 엄마한테 너가 대충이라고 말하면 엄마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 대충 하면 되지. 대충하는 게 어딨냐. 영어 대충하는 게 어딨어, 공부를. 아. Harry has 이 문장 한번 읽어보고 해석해봐, 그러면. Harry has a book written in German. 이거. German. German. 읽을 줄 아네? 해석은 어떻게 돼? Harry는 책을 읽었다. 읽었다라는 말이 어딨어? 읽었다라는 말은 아예 저기 리디라는 단어가 없는데? 읽었던? Write가 뭔데? 쓰다. The written은 아까 뭐라고 했지? 썼어. 쓰여진. 그럼 독일어로 쓰여진 책을 갖고 있다. 갖고 있다잖아. 아니 어머님 네네. 이제 영어학원 원장님이시니까 더 답답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사춘기 전에는 이제 민성이를 끼고 이렇게 가르치셨나요? 아니면 그때는 안 하다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도 대치동에도 있고 해서 영어 잘하는 애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민성이도 그런 영어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지. 해서 어릴 때 영어를 그냥 일상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 좋아해질 텐데. 민성이랑 주고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주고받는다기보다 일방적으로 영어 사용을 좀 늘렸더니 어머님 어느 혼자? 날, 네. 근데 어느 날 민성이가 정말 거짓말처럼 귀를 두 손으로 막으면서 악을 들면서 영어 쓰지 말라고. 아니 몇 살 때? 초등학교? 그때가 5살쯤이었던 거예요. 5살 때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싫어하게 됐나? 네. 그럼 민성이가 축하배 여기 한번 풀어봐봐. 1번이면 3번. 재린이 풀고 있어? 너무 차이나. 아니 어머니 목소리 톤이 약간 달라져요. 맞아. 느껴졌어 진짜. 맞네. Fire, house 독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고. 아니 동생은 왜 이렇게 잘해? Said crazy. Brother is afraid of cats. 그치. 어렵다. 재린 잘 찾았어? 오케이, okay. keep doing. 아직도 안 했어? 어머, 어떡해. 저 안 했어가 아니라 못했어로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저럼. 그치, 그 다음에. 이 문장 민성아 이거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어떡해. 아, 이거 동생 옆에서 창피할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또 형제 간에 비교해서 위에 있는 형제보다 내가 못할 때 받는 스트레스보다 아래에 있는 형제보다 내가 못할 때 받는 스트레스 훨씬 더 커요. 진짜 그럴 것 같아. 너무 그럴 것 같아. 이거 해서. 쓰게 하는은 미성아 수동이 돼버리잖아. 아이고 조금씩 올라온다. 진짜 자존심 상하지. 쓴 여자는 엄마 듣고 있니? 듣고 있니? 여기가 동사 해석, 여기가 동사가 돼야지. 이다. 얼굴 빨개졌어. 아이고. 거기 표정 막 울 것 같아. 외거진이 무슨 짓이야? 키는 몇 인칭이야?
우선 희는 몇 인칭이야? 희는 몇 인칭? 희는 몇 인칭? 희 몇 인칭? 희 몇 인칭? 아 언제 폭발할지 몰라서 좀 힘들다 보이고. 희 몇 인칭? 양쪽 다 진짜 팽팽하게 참고 있구나. 민성아 대답 좀 해. 어? 책 덮었어. 아이고. 동생도 눈치 보고. 또. 왜 하기 싫은데? 그냥 이유가 없어? 엄마랑 하기 싫어? 이게 원래 부모님이 가르치면 점점 올라와요. 근데 이게 흥미를 잃게끔 됐다 지금 느낌이. 그러네. 맞아요. 왜 그냥 짜증나? 그냥 엄마가 바라는 게 싫어. 그냥 엄마가 바라는 게 싫어. 뭐 내가 막 너한테 막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잖아. 아닌가? 내가 화냈나? 아니야, 반복하는 거 싫어. 어?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거 싫어. 야, 너니까 내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막 이러지, 앞단부터. 싫다고 하기. 그만하고 보내야 되겠다. 아이고. 어렵다. 야, 뒷골이, 긴장하면서 본 것 같아. 일촉즉발이라 네. 뭐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근데 잠시만, 이게 지금 네. 티처스가 맞나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맞나요? 금쪽 같은 티처스. 우리 가대잖아요. 금쪽 같은 티처스. 잘하시잖아요. 얼음 안 젖으시잖아요, 정서를. 사실 근데 저는 아까 그 교습소에서 뭐 아까 영어 가르치시는 모습 보면서 되게 한숨을 가끔 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엄마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근데 민성 입장에서는 날 한심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죠. 맞아, 딱 그거 맞아요. 그게 너무 짜증나요. 그러니까 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남한테 교육을 받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자녀 간의 교육을 무조건 비추는 게 내용은 전달 안 되고 감정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요, 어머님, 민성이 어디서부터 구멍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 안 해보셨죠? 네. 그것도 중요해. 네, 그거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민성이가 안 한다가 아니라 못하는 거 맞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민성이 수준의 성적이나 이런 걸 저런 걸 봤을 때는요. 얘가 뭐 학원을 다니든 학교 수업을 듣든 엄마한테 얘기를 듣든 자기가 100%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영어를 가르쳐주는 곳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일단은 뭐 학원을 간다는 것 자체도 저는 뭐 일단은 나쁘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요거는 좀 이제 뭐 공부랑은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이때 질풍노도 겪어보는 거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해요. 대학생활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네. 늦바람이 더 무서워요. 맞아. 그렇게 정신 차리고 공부하다 늦바람 드는 건 정말 그건 말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특히나 남자애들은 이러다가 갑자기 정신 확 차리면 확 바뀌는 경우도 많아서 군대 갔다 와서도 막 공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게 성적으로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스타일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그런 스타일로 자꾸 보여가지고 요새 뭐 하고 있었어? TV 보고 있어. TV 잠가 꺼줄래? 엄마랑 이야기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와줄래요? 아이고. 무섭다. 이약 물건 참는 거지 뭐. 네. 잠깐만 와줄래요? 단어 시험지를 주셨거든. 근데 미서가 단어가 하나도 안 해보셨더라고. 일단 첫 번째는 거기에 대한 엄마가 약간 좀 실망감이 컸고 두 번째는 이거 학원이 끝나고 끝이 아니라 이 학원이 끝나고 나서 부수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스스로 정리하고 공부할 시간이 필요한데 민성이는 그걸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엄마 동의했거든. 뭐 한 적 있어? 학교 딱 끝나 학원 수업 알잖아. 딱 끝났어. 알잖아. 응? 아니 알잖아가 아니라 너 엄마는 진짜 눈에 보이는 게 다야. 다야. 안 한 거야? 안 했지. 너무 당당하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도 돼? 아니 알고 있잖아. 정말 어렵다. 이게 뭐라고. 미사일 성적표는 엄마한테 안 보여줘. 지금까지 보여준 적이 거의 없잖아. 별로 보여주기 싫었어. 왜 보여주기 싫은데?
혼날까 봐? 그냥 아니면 자존심? 그냥 보여주기 싫었는데. 제일 답답한 게 그냥이. 그냥이 어딨냐? 몰라 나도. 그러니까 대하기 싫은 거야. 너의 감정을 모르겠어? 안 보여준 이유를? 어, 그냥 보여주기 싫었어. 아, 대답을 좀 길게 해. 엄마가 너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 안 읽어도 돼. 안 읽어도 돼. 아니, 엄마 노력 많이 했네. 엄마 가슴에 대문 박히는 멘트다. 공부 얘기하니까 또 예민해지나 봐. 답답한 거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너가 말을 안 하니까 자꾸 엄마가 말이 많아져. 엄마도 노력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지, 생각을. 그렇지. 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내 기준으로는 시험을 열심히, 그래도 그나마 좀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봤거든? 응. 근데 엄마가 그건 노력한 거 아니라고. 아. 노력했는데. 아, 이거 너무 서운해. 그건 노력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눈에 보이는 건 진짜 너가 안 했다고 생각을 했어. 뭐 지금도 그 생각은 미사일과 막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 아이고. 너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근데 엄마는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니까. 저 심정도 이해가. 엄마가 과정이 중요하다. 그치, 과정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안 나면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열심히 한 건 맞아? 지원이 따라서 뭐 책 펴서 뭐 해보려고 노력이라는 걸 했고. 여기 직각이야. 그거 알려주면 더 해볼게. 그게 하긴 한 것 같아, 스카에서. 이번 1학기 기말 때?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내 선에서 해보려고.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울컥울컥 하나 보다, 민성이 지금. 서운하지. 민성이 노력했다고 하는데 엄마가 자꾸 또 주말에 막 늦게 일어나고 하니까, 시험 기간인데. 원래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노력이라고 생각했어. 나아졌다. 근데 엄마는 그때 아예 노력이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엄마 기준은 그건 노력한 거 아니었거든. 아이고. 근데 조금의 노력을 했다는 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정을 해줄 수 있었잖아. 인정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그렇지. 있는 거야. 인정받고 싶었구나. 아유. 서운하지. 그래서 그 기준이 다른가 봐. 그러니까 기준 다르지만. 그 노력 가지고는. 그러니까 알아, 아는데. 그래서 기준이 다르지. 엄마가 민성이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 아이고. 눈물 났구나. 아이고. 서럽지. 아, 참 이게 뭐라고. 아이고, 서러워. 아이고. 어, 지금도 그래? 어떡해, 나도 눈물 난다. 아유. 서러워서. 아이고. 생각 정리가 다시 이야기할까, 나중에? 아이고.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서럽게. 하고 싶긴 하구나. 근데 참 이 영상을 보면서 어머니도 그렇고 민성이도 그렇고 서로를 참 되게 배려하고 존중한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민성이도 저 감정이면 뛰어나갈 수 있고 어머니도 고성을 지를 법도 한데 뭐가 노래 했어! 이게 노력이야! 샤워 다닐 수 있는데 맞아 맞아. 근데 저 지금 정말 이거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공부를 성적이 안 나와도 못 놓고 있는 느낌인데 왜 공부를 하고 싶어? 공부를 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냥 아직 포기하지 않고 안 한 미래보다는 한 미래가 더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될 것 같구나 하면 뭔가 될 것 같구나. 후회하기도 싫고. 근데 민성이가 그 정도 인정해 줄 수도 있었잖아라는 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바라봤던 민성이는 시험 기간에 늦잠 자고 그리고 친구가 공부가 준비가 됐을 때 같이 따라가서 준비,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스카 장면이 보이긴 했지만 제가 그냥 그때 그 당시 느꼈을 때는 스카가 제게 또 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장면에 늘 누워있고 핸드폰 그쵸,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성이가 노력한다는 거는 본인이 인정하는 노력이라는 건 나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위에서 평가해 주는 거지. 그냥 책을 읽는 느낌이고 안 하기에는 뭐 하니까 그냥 붙들고 있는 느낌이지 너는 노력을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엄마 눈에는 아예 안 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거지. 내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 노력할 필요 없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냥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자기 전에 해야 될 일을 만들어 놓고 공부적으로. 주짓수는 알잖아. 나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PC방도 오늘 친구랑 만나면 뭐 할지를 알고 있잖아. 근데 공부는 안 그런 것 같으니까 잘 수 있는 기준을 만들라는 거야.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자잖아. 그러면 인정받고 싶지 않아도 엄마가 그냥 아빠한테 오, 쟤 요즘 변한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들릴 거예요. 그런 생각도 또 드는데요. 게임처럼 뭔가 미션을 만들어 놓은 맞아요. Ready?